물론 뭐 사실 굉장히 많아요. 예, 많은데 다 읽어 할 수 없지만은 이 자리를 빌어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. 내가 도와주신 분들, 낙농하시는 분도 계시고, 낙농하시는 분 사실 제일 많아요. 알게 모르게 내 주위에서, 내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저는 이야기만 듣고 떠도 다 아니까. 원래 또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표현력이 상당히 적어요. 맘먹으려고 해서 집에 가서도 저희 와이프가 내 보고 표현을 좀 하라는데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 또한 똑같더라고.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도와주신 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말 하면은 남자로서 좀 뭐라케 하면 좀 몸이 막 그래지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표현을 잘 못하는데 이 자리 빌어서 누군지는 어떤 분인지 호명을 안 하겠지만 정말 감사하고 향후 앞으로도 더 좀 많이 도와주십사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신 분한테는 제가 저도 사람인지라 분명히 그 많은 대접을 해드리고 앞으로도 그보다 더한 같이 상부상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. 박영수에서 김세배란 한마디로 요약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보다는 김세배에 대한 박영수리가 더 맞지 않을까? 네. 물론 오래 같이 있으면 해서 뭐 트러블도 많았고 없을 수 없잖아요. 많았고 하고 어떨 때는 좋을 때도 물론 좋을 때가 더 많았지만 어떨 때는 스스로 뭐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럴 때도 있고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표현을 잘 못해요. 표현을 제대로 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이제까지 이 자리에 오면서 없었으면 이 자리까지 사실 제가 혼자서 해갖고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? 네. 그 한마디로 그냥 좋을 것 같아요. 네. 김세배 없었으면 예수산이 이렇게까지 될 수 없었어요. 그건 확실해. 네. 이 말 한마디로 그냥 요약을 할게요. 네. 간단하게. 이것 또한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. 나머지 분들은 알았어. 그냥 세 개 들어주시고. 보통 결혼해서 애기 낳고 하면은 예를 들면 동인 엄마 자기 이름을 못 쓰신다 하더라고. 그 나는 간혹 한 번씩 불러주는 것 같아. 가면 분홍이라고. 애들 키운다고 10년 11년 그렇지. 옛 주상 딱 시작했는 그때니까 사실 이 자리에 비해서 뭐 표현력이 약해서 물론 그런 표현을 잘 못했지만 10년 동안 여행도 한번 못 가고 원래 처음으로 제주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것도 사실 상당히 미안하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해야 되고 맨날 늦게 들어가니까 그런 거 등등 그리고 또 신랑이라는 사람이 또 성격이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보면 하여튼 센스는 참 있어. 신랑이 기분 나쁠 때는 대화 안 하고 들어버리고 다녀요.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앞으로 5년만 더 고생해줘. 내가 5년 동안 계획을 세웠으니까 또 고생해주고 물론 애기들 다 크면 뭐 못 놀아준다고 하는데 향후 뭐 5년 더 고생하고 네가 고생했으니까 15년, 20년 더 평생할 수 있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필요 하여튼 집안일 한다고 고생하고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하고 애들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하고 그랬는데 정말 수고 많았고 고생했네. 사랑해. 아빠는 어떤 사람이지?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빠는 밖에서 돈 벌어 오는 사람이래. 그렇지. 아빠는 돈 벌어 오는 사람이지. 근데 마음은 항상 밖에 있잖아. 동현이.
넌 절대, 절대 아니죠. 그리고 너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항상 너가 같이 움직일 거야. 물론 엄마도 물론 함께 가겠지. 지금 좀 많이 못 놀아줘서 많이 미안하고 같이 놀러도 못 가서 많이 미안하고 같이 자전거도 많이 못 타서 많이 미안하고 같이 축구도 못 해서 많이 미안하고 조금만 더 해주고 그럼 아빠가 5년 뒤에 너가 싫다고 지긋지긋하다 할 때까지 그때는 놀아줄게. 물론 그때는 때가 늦었을 수도 있지만 아니 더 빠를 수도 있겠지. 하여튼 동해동해한 아들 아빠 아들 둘 사랑해.